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장덕리 바오쌤이 시골집 가지 텃밭에서 가지를 땄는데 신기하게 생긴 것들이 많으네요. 이렇게 가지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어요. 변형. 이런 거 보셨나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별의별 모양이 다 있네요.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그리고 길쭉길쭉하니 흙가지를 심어놨더니 제철 가지 음식 실컷 해먹습니다. 정원에 뜰안의 정원 화분에 물 주는데 꼬박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을 주고, 오늘 수요일은 서부노인복지회관 전통난타반 수요일 평생교육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1시서부터 3시까지 수업하고 3시에서 동아리 모임 연습도 한답니다. 영상 찍으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바오세미 농원 시골집 가꾸기 열심히 예쁘게 가꾸고 있습니다. 꽃들이 환상적으로 많이 피어서 요즘에는 백일홍 꽃서부터 천일홍 꽃서부터 꽃 구경을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그리고 또 백일홍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그리고 옥자막 꽃도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고요. 이 꽃들이 야생화 꽃들 심어 놓으면은 은근히 예쁘답니다. 국화서부터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그리고 요즘엔 또 맹문동 꽃도 펴서 예쁘고요. 뜰안의 정원 영상 찍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감사합니다. 와, 수세미가 저희 나무를 타고서는, 영산홍 철쭉 나무를 타고서는 올라갔네요. 난타나도 완전 그냥 하나가 이렇게 화분 하나에서 이렇게나 많이 피고, 모카꽃도 이제 열매로 예쁘게더니 열매로다가 이렇게 맺어가면서 모카 열매. 영상 끝. 3분 영상으로 영상 찍었습니다. 바오스미 농원 정원 가꾸기. 모카가 이렇게 예쁘죠. 3분 영상 끝. 구독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쁘다.